네, 이어서 62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 보수당 전진당과의 통합 의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수통합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자유한국당 전국위원회 시작했습니까? 네, 한국당 전국위는 조금 뒤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설합당 추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당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새 정당 간의 통합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후 한국당, 새보수당, 그리고 전진당은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합당 수임기구를 출범할 방침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신설합당을 위한 실무적인 법적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당은 앞서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한국통합신당으로 하는 방안과 당색 변경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여야의 공천 심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도 나란히 지역구 후보를 평가하는 공천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후보자 간 신경전이 팽팽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을로 공천을 신청한 정청래 전 의원 등이 면접을 볼 예정인 가운데 오늘까지 면접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어제부터 심사에 돌입한 한국당은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 심사를 이어갑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경남지사의 출마 지역은 면접이 모두 끝나는 19일 이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